우리의 노래 소리 우리의 아 너무 오랜만이다 도겸아 아 정말 MT 온 것 같다 아 얘들아 우리 MT 왔어 우리 진짜 얼마 만에 온 MT지? 우리 MT 처음 왔는데 MT는 아 나 MT 태어나서 처음이야 아 진짜? 진짜? 자자 그럼 오늘 MT에서 뭐 하는 거야? 거야? 아니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활동 중인데 음악 방송만 계속 하다 보니까 대기실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직접 연락을 드렸어 아, 어, 진짜 연락을 드렸다 그저 스튜디오 K이랑 해가지고 MT랑 한번 MT랑 한번 가보면 어떨까? 네가 좋아 컨택을 한 거야? 어 내가 컨택 지금 했지 그 정도 너가 아 당연하지 오늘 과자도 너가 준비한 거야? 완전 어 자 그러면은 우리 세븐틴만의 청춘 MT를 한번 시작해보자 아 좋네 세븐틴이 스튜디오 K와 함께 청춘 MT를 열어 보았다 오 나 맞았어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오 자, 욕심 멤버들 다 욕심 나죠? 네. 네. 엔딩 요정 무조건 욕심 나죠. 중간에는 아, 그냥 요정이잖아요. 저 에어컨이요. 에어컨이요. 알겠습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아 미안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분위기를 싸게 만든 사람이 요즘 아싸라고 하잖아요. 아싸. 그래서 우리 세븐틴을 좀 인싸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 보면은 진짜 이봐봐 이것도 한 1년 전 춤인데 이제 요즘 춤 뭐죠? 요즘 뭐예요? 요즘 뭐? 요즘 춤이요? 요즘 약간 요즘 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뭘 돌리 뭘 돌리시는 거죠? 자, 세븐틴 우리가 청춘들로 왔잖아. 네네네. 근데 청춘하면 또 인싸들이 되게 많아. 인싸들. 아, 여기는 맞네. 그러니까 청춘하면 인싸들. 어. 인싸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청춘들이 다 인싸 같다는 거지. 그치, 그치. 아, 완전 트렌드가 빠닥빠닥하고. 인싸춤도 맞아. 추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네. 핵 인싸력을 알아볼 수 있는 신조어 테스트 게임이야. 신조어 테스트 게임. 요즘 인싸들을 사용하는 신조어를 맞춰라. 세븐틴의 인싸력을 테스트해보자. 자, 슬세권! 슬세권? 슬세권? 와, 저게 뭐야? 슬기로운 세븐틴 권순영? 아, 인싸다! 아, 인싸다! 어, 좀 바삭한데? 바삭했지? 눅눅하지 않았지? 정답! 슬며시 세븐틴을 권하다. 오, 맞다. 어? 맞아? 땡! 진짜요? 어, 슬그머니 새롭게 권순영? 아 이제 한 방에 괜찮았네 아니야 저게 역세권이라는 게 있잖아 역세권 그 지하철역 그러니까. 가까이 아, 사는 그런 건데 슬 그러니까 슬 슬 아, 슬 역세권이 뭐야? 슬리퍼 세게 살 수 있는 상품권 어? 슬리퍼 세게 살 수 있는 상품권 요즘 되게 좋아하잖아 그치? 너무 좋다 그거는 슬세상 아니야? 그거 삼행시 아니야? 야 삼행시를 다들 왜 하고 있는 거야? 아쉽게 아니래 아쉽게 아니래 힌트 주세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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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역세권 얘기 나왔잖아 네 역세권처럼 그러니까 그 슬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장소 슬 뭐가 있어? 슬 슬쩍 와 뭐야? 아! 민규 스타벅스 있는 곳 아, 땡 정한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 어? 와 뭐야? 뭐야? 야, 너 인싸 거야 다시 말해 뭐라고? 인싸라니까 뭐라고? 슬리퍼를 신고 인싸 아 인싸 이거 아까 뭐야? 승관이 하는 거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쳐야 돼 인싸 맞춘 사람 정답! 오늘 저녁 치킨 고! 정답! 와! 인싸인데! 발로 컨트롤! 민규! 발로 컨트롤! 잠시만요! 이렇게 정답 외치지 않고 바로 정답 외쳤는데요? 발로 컨트롤 정답! 이렇게 했잖아 어? 발로 컨트롤! 민규! 정답! 발로 컨트롤! 정답! 발로 컨트롤 정답! 자, 정답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안 돼 귀가 세 개 귀가 세 개 안녕? 안녕? 뭐 사전적 의미니? 귀가 세 개다? 아니에요 삼기다 아니에요 정한! 친구로 이렇게 사귀다고 그럼 사귀다라고 아! 그러니까 진짜? 사귀다, 삼기다, 이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진호! 진호 정답 정답! 그럼 우리 일기다 아 죄송해요 정한! 썸 타다! 왜 뺏어가 어? 자꾸 민규! 아, 민규! 썸 타다 왔는데 사귀다 전 단계 정한! 사귀다 전 단계 맞아요? 어?
그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다. 그러니까 사기다. 아, 사기다의 첫 단계. 그러니까 우와, 진짜 잘한다. 아니. 협상이 귀엽다. 와, 사기다 첫 단계라 이거 무리수 아니야? 와, 대박. 알잘딱깐센. 알아서 잘 일어났다. 알뜰아 아닌데? 저요 저요. 뭐라고? 뭐라고? 와, 뭐 알아서 와. 잘 알아서 잘 해라 뭐. 알아서 잘 딱 센스 있게 그런 느낌이잖아. 아, 알아 정답. 알아서 잘 딱 깐족되지 말고 센스 있게. 깐족되지. 알아서 잘 딱 깐주세요. 깔. 아, 순간, 순간! 어, 제발. 알아서 잘 닦을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깔끔하고 센스 있게. 깔끔. 아, 깔끔. 야, 그럴 거면 그냥 말로 하자. 나는 승관, 승관, 승관. 저. 뭐야? 혹시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정답. 난 D밖에 몰라. 자, 나는 인만추보다는 자만추 스타일이야. 나는 나는 인조적인 만남 추구보다 자연스러운 만남.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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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소개받은 것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땡땡땡 아니 아니. 맞아 맞아 맞아. 완전적인 만남 추구. 땡? 땡이요? 인만추가 그게 아니라고? 처음 제대로 얘기해야 돼. 인조적은 아니야. 정한 인위적인. 제대로 얘기해야 돼. 인위적인 만남 추. 나는 인위적인 만남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야. 인간적으로 만두. 만두 추가. 자, 마지막 결승전 갈게요. 정한, 원우만 진짜로 맞출 수 있는 기회. 정답! 물어서 물어보는. 누굴 물어보는 거야? 도겸! 누구 물어봐? 민규, 정답. 누워서 물 보기. 누워서 물보기라고? 누가 물어봐. 아, 누가 어,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 누구든지 물어봐. 어, 호시호시. 정답. 누구 물이야, 바보야? 누가 물어봄? 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냐는 걸 약간 비꼬기 아, 위한 정답. 안 좋은 말. 정답. 누가 물어봤냐? 정답. 누가 누가 물어보았느냐? 어, 정답. 안물 같은 거. 안물 같은 뭐라고? 누가 아, 물어본 사람. 사람. 아. 아. 갑통알? 갑통알. 갑자기 통닭. 아, 먹을 것밖에 생각. 죄송한데 조겸 씨 계속 음식으로만 하시 거면 정답. 갑자기 통닭 알배기. 갑자기 통통한 알밥? 어, 정답. 궁금한 게 갑자기 살찌는 거 아니다. 뚱뚱하는 거. 요즘에 뭐 쓰나 봐. 진심이야? 갑통알. 맨날 우리가 막 에라이 별다줄. 난 진짜 하나도 몰라. 넌 이해할 줄 알았어. 힌트 뭐예요? 아, 정한! 뒤에 갑자기 통화해서 알겠냐? 정한! 갑자기 통장에 알밖에 없는 거예요. 빵원인 거지. 진우 정답! 갑자기 통장에 알이 많아졌어. 알이? 네. 와. 갑자기 통장 알까기. 인규, 정답! 정답! 정한! 갑자기 통장에 뭐냐? 도령! 알바! 갑자기 통장에 뭐냐? 알바해야 된다고! 어? 내가 좀 알바. 갑자기 통장에 뭐냐? 알바해야겠다. 아, 할려야 했는데. 어, 갑자기 통화하는 아니야 비슷한데. 야, 저런 걸 왜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왜 줄? 정아 씨가 3점. 네? 어, 나 뭐 말 되게 많이 한 거 같은데? 말은 되게 많이 했어. 네, 호주 씨가 말은 되게 많으셨는데. 말해. 자, 두 번째 게임은 MT에 빠질 수 없는 게임이야. 뭔데? 바로 맞춘 사람한테 마피아 게임! 사랑해. 자, 마피아 게임인데 그냥 마피아가 아니야. 무슨 마피아야? 나 그냥 마피아가 아니야. 무슨 마피아야? 단어 마피아라고. 단어 마피아 뭐야? 단어 마피아 게임. 제시어를 모르는 마피아를 찾아라. 시민은 단어, 마피아는 힌트가 적힌 쪽지를 받는다. 한 명씩 돌아가며 단어를 설명한 뒤 시민은 마피아를, 마피아는 단어를 맞춰야 한다. 들어봤지? 단마. 단마야. 단마가 뭐냐면 단마. 어, 그냥 마피아를 고른다, 마피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일단 시민들에게는 특정한 단어를 알려줘. 마피아인 사람한테는 그 단어에 대한 힌트만 알려주는 거야. 아, 그거! 자, 그래서 단어 마피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좋아, 좋아. 바로 해볼까? 얘들아, 준비됐어? 네. 그럼 나부터 시작해볼까? 그래. 나부터 시작할게. 네. 와, 마지막 어렵네. 문준이. 어? 문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잠시만.
여기서 지금 생각이 잠긴 사람을 찾아봐야 돼. 너 아니야? 너 그래, 해봐. 그냥 한 번씩 돌아가 봐. 아니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쓱 봐야 돼. 그 표정이 어떤지. 어, 봐야 돼. 자, 이거는 버논이는 갑자기 딴짓 하잖아. 그치? 이거는 연습생 때 나랑 관련이 있는 거. 오, 오~ 다들 이해했어. 자, 정말. 야, 조시야 모른다. 몰라. 카메라 감독님 조시야 의조 사과주세요. 진짜 이건 몰라. 이거는 청양고추만큼 매워. 아. 이거는 아 몸에 좋아. 아, 몸에 좋아. 아, 좋아. 얘기 와. 진짜 몸에 좋아. 이거 뭐지? 알아. 이거는 마트에서 팔아. 아. 오, 디노. 근데 잘 넘어갔어. 근데 거의 뭐 사실 다 마트에서 정한이 팔지. 형이랑 뭐 이렇게 애들이 아, 지금 근데 마피아 두 명인가요? 해봐, 해봐. 야, 넘어가 보자 일단. 야, 딱 우리 영화. 이건 뭐 속담으로도 쓰이는 그런 단어야. 예. 속담에도 쓰이는 단어. 우리가 데뷔할 때, 아 그리고 지금도 우린 이런 돌이잖아. 어? 넘어가. 야, 이 친구. 아~ 아니야. 알아들었다. 와 완전. 대박이다. 우리 마피아 아니야? 왜 왜? 쿠시 형도 애매해. 여기서 못 알아들을 사람이. 바보다! 나 뭐야, 바보다. 내가 바보 지 나! 완우 쿱스 조슈아 미안합니다. 빨간색, 초록색. 자, 쿱스 형! 나는 전혀 모르겠어. 야, 근데 내가 쿱스 형이다. 쿱스 형... 저요 지금 말해봐요. 이미 그냥 이미 올라가줘야 귀여운 이미지를 가기를 한 것 같아요. 형, 힌트하지 마. 생각할 시간 주지 마. 아, 이미 자, 귀여운 이미지로 쿱스 형 힌트 좀. 네, 바로 시작! 원우가 고기 먹을 때 먹는 거. 라고 유치를 했겠지? 야, 알았지, 수현이? 나 갈게. 자, 나는 반응이 안 돼. 자, 이걸 생각했을 때 버논이랑 승관이 신발이 생각나고 오늘 의상 컨셉도 약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케이. 어. 자, 뒤에 나는 잘 안 먹어 그거. 오케이. 왜 이렇게 단호해? 그러니까 먹는 거라고 설명하시는 거야? 화났어? 우지 형. 아, 먹는 화난 관리지. 디노가 마트에서 살 수 있다는데 아는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가끔 마트에 없어. 오, 동생이야. 근데 정확하게 얘가 얘기할게. 가끔 가다 마트에 없어. 아, 자, 준영. 먹는 거 얘기하니까 나는 그거 좋아하는데 근데 그냥 먹지 않아. 자, 우리 1차 검열 느낌 오셨어요? 네. 느낌 오신 분. 자, 도겸 씨 느낌 오신 사람 있나요? 저는 저 앞에 저기 우지 형이요? 네. 이진 씨. 아니 아니. 맨날 먼저 주 원래 느낌이 잘 안 와요.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원래 도겸이가 느낌을 잘 못 잡아요. 저 촉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오면서 마피아들이 추측을 유추를 해서 정확히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호시 형 나랑 똑같은 사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우지 형 기빨개지신 거 안 보여요? 나도 똑같은 사람. 우지 형 마피아 할 때 저 표정이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 김만 하지 않고 부끄럽다며. 자, 한 명씩 부끄러워질 거야. 한 명씩 말해 주세요. 이 준비한 사람. 오케이, 투표로 할게요. 자. 5초 줄게요. 네. 5, 4, 3, 2, 1, 땡! 자, 여러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지 씨가 아유. 아 진짜? 우지 형을 죽였다고? 야, 우지가 아닌데 누가 봐도 에스쿱스인데 누가 봐도 에스쿱스 디노야. 아이고 누가 봐도 에스쿱스인데 왜 나오는 거야? 누가 봐도 에스쿱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바보들아 가신 분은 에스쿱스 씨. 야, 근데 야, 마피아면 살았잖아. 이거 우지 형 죽인 사람 손 들어봐. 쟤들이지 뭐 쟤들. 아니야, 그거 익명이야. 익명이야. 그건 아니야. 야, 우리 멤버 열세 명 있는데 우리 죽였다 죽냐? 아니 떳떳한 사람 들라고. 안 될 거야. 둘이잖아. 안 된다고. 아니 형. 미안한데 왜 이렇게 화내는? 아니 승관이 그게. 야, 청양고추 마트 가서 살려고 해도 안 파는데 많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피아가. 그렇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다 주관적인 네. 생각이 많이 깃들어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안 되냐면요. 네. 네. 마피아가 낸 정답 답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 분은 청양고추를 맞췄습니다. 아, 네. 자, 한 분은 네? 저 이거 뭐야? 혹시? 아. 제가 그걸 잘못 이해하고 적었나 봐. 너 마피아끼리 서로 나 적었냐? 아, 형 마피아였어? 너 몰랐지 나도. 나 근데 나 똥쟁이 하자고 야 너 나 호시 적으려다가 쿱스로 바꿨거든? 둘 다 마피아였네? 형 잘했어? 나 마피아 마피아였구나. 뭐라 했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근데 정답을 맞힌 에스쿱스 씨가 죽었기 때문에 너 맞췄어야지. 와 신승 잘했어. 자 어찌됐든 1라운드 마피아 게임은 시민이 승리해서 아쉽다 2점을 가져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설명이 너무 그거야.
그러니까 2라운드는 또 그러니까 그러니 말기 역드리겠습니다. 티를 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티를 내면 종이가 없냐? 종이가 부족됐어? 좀 받은 애들이 있었어. 자 그러면은 저기 이번에 준영부터 가죠. 그러자. 그래. 아, 자 그리고 힌트의 범위를 좀 늘릴게요. 동작도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행동도 돼요. 아 뭐 그래 돼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가자. 그래. 아 그래 동작. 어. 네. 오. 저 동작이 너무 간단한데. 오. 이거 이해할 수도 있어. 근데 준아. 좋았어. 나부터 할까요? 네. 저는 부산에서 살았잖아요. 네. 전 자존심 때문에 이걸 안 썼어요. 아. 그런 게 있다. 전 어릴 그러네. 때부터 자존심 때문에 이걸 쓰질 않았어요. 아예. 아~ 일절 쓰질 않았습니다. 명호는 아~ 많이 고민한다. 아, 이게 뭐 그렇게 막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잘한다 설명. 네. 까먼. 알겠습니다. 네, 네 마피아세요? 뭐 아니, 아니, 됐어. 이제 알겠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이해했어. 난 도넛. 너무 쉽네요. 쉬운 건가요? 네. 짜쿠스요? 저는 1집 앨범 제 가사에 나와요. 오케이. 나와요. 아, 모르겠어. 네, 알겠습니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건 근데 확실하니까 할 수 있는 힌트야. 그러네, 진짜. 너.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 나도 근데 의지 형이랑 이러면 안 돼. 위험하죠?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 지금 마피아야. 너 지금 줄게. 너 지금 백퍼 마피아야. 아니. 너 지금 네가 이미 티 났어 지금. 아니야. 아니 말해봐. 아 이거 어떻게 하니 승관. 너 다른 설명 빨리 승관, 너 뭐 내셔야 돼요. 말해봐. 완전 승관 말해봐. 아 이것도 야 이거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가지각색. 아 가지각색. 그래 저 정도 돼야 돼. 자 디노. 디노. 어떤 단어 해도 다 잘 오지. 그건 맞지.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쪽이구나. 자. 내가 말할게. 말. 말. 집중하고 있어. 새우깡. 어? 오. 오. 야 어렵다.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런 것도 설명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됐어. 흔들리는 사람은 날 봤어. 나 흔들리는 사람을 봤어. 마이마이에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마이마이에 잘 어울린다. 자 정한이 형 마이마이에 잘 어울린다. 두기 형? 정한이 마피아래. 내가 일단 왔다고. 나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이걸 갖고 많이 놀았어. 오케이 오케이. 가족들이랑? 자 오케이. 민규. 너잖아. 나는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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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나는 마피아. 나는 마피아야. 빨리 설명해. 아 정말. 우리 멤버 중에 몇몇은 한 5년 전에 이걸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여기에 야, 민규 씨 적어서 내시면 돼요. 뭐야? 야 근데 여기서 두 명이나 있는 거잖아. 승관아. 승관아. 승관아 너. 보여줬네. 굉장히 태연스럽게 연기하네. 이거 이렇게 내 시간이 이거랑 저거랑. 그래서 스케줄이 안. 자 여러분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호시 씨랑 민규 씨가 제가 있어요? 나 내가? 민규 씨가 잘못이야. 그 이 두 분이 목표씩 받아서 공동 2위인데 네. 그 중에 어느 분을 죽이겠어요? 민규. 아 진짜 알아. 전 진짜 알아. 아 근데 둘 다 너무 아는데. 아 나 이거 공개할 수 있어. 아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나는 이제 아니 그 나. 거기까지 안 가지. 거의 공격이. 내가 봐도 공개할 거였어 지금. 거기까지 안 가지. 게임도 아닌데. 마지노선이란 게 있는 거야. 민규 죽일까? 그래. 민규가 동생이잖아. 그래. 김민규 회장. 아 김민규 회장. 자. 저희는 아 나 진짜 알았는데 이거는 민규 형으로 하겠습니다. 어?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진짜 민규 씨 죽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알았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마피아일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민이면은 진짜 호시 중이야. 나 아닌데 나 마피아 아닌데라고 할 텐데. 진짜 김민규 이것도 진짜 야 호시 중이야. 나 아니야. 야, 김민규 아니야. 호시 형 보여주려 했어. 김민규. 네 민규 하자. 그러면 민규 씨와 승관 씨가 죽었습니다. 저는 왜 죽냐? 왜 그걸 민희님한테 그래? 멤버들 진짜 이러다 그러지. 우리 사기 당해. 잠깐 정한이 형을 쓴 사람이 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 진짜요? 마피아가 이겼습니다. 와. 마피아 정체 밝혀주세요. 자 정한이 형 말고요. 와. 호시 형 죽였으면 대박 진짜. 솔직히 민규 맞지? 내 설명 너무 괜찮지 않았어? 아니 너 뭔 나 전혀 패셜티브.
아 근데 그걸로 튜브라서 알긴 알았는데 봐봐 나 알았는데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피아일 때 할 수 있는 얘기야. 맞아.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난 아닌데로 해야지. 나는 난 아닌데 난 난 마피아가 아닌데라고 얘기해. 아는데. 자 마피아가 이긴 거잖아요. 마피아 두 분 다 정답 맞췄어요. 야 재밌다 재밌다. 다들 잘해. 근데 일단 1등이 너무 압도적으로 정한씨가 오늘 엔딩 요정은 정한씨입니다. 엔딩 정한씨! 초반에 사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대망 1등은 바로 정한씨입니다. 그 세븐틴의 MT에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로 온 건지 아니면 저도 같은 세븐틴인 건지 잘 헷갈리는데 우리 정한 씨가 1등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대 상품과 그리고 오늘 엔딩 요정? 무대 엔딩 요정까지 네 하는데 초대 상품은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은 지금 드릴까요? 지금 뭐야? 오 뭐지? 아 엔딩 요정을 위한 상품이구나. 뭐야? 아우 인싸템이다. 인싸템. 뭐야? 저거 설마 이렇게 치맥이다. 치맥. 치맥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짱이다. 야 지금 정한 씨 실망했는데. 맛있겠다. 형 오늘 대박이다. 저거 머리에 쓰고 저거 됐다 형 이거만 끼면 돼. 오. 저것도 머리에 쓰면 되네. 멋있다. 오늘 이거 끝나고 팬 사인회 가는데 거기에서 쓰면 되겠다. 그래 그래. 야, 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야 오늘. 와 치맥이네. 야 인싸다 인싸다. 잘 어울린다. 먼저 뭐가 될지 모르겠어. 자 그럼 그치? 오늘 1등 소감 얘기만 한번 하시죠. 아 나? 어. 아 일단 1등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다 열심히 한 탓이지만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MT 성공. 와. 형 되게 감각적이어 보여 지금 약간. 아 그렇죠. 저는 앞에가 안 보여요. 앞에가 안 보여요? 앞에가 이제 술로 맥주로 예, 맥주밖에 안 보여요. 지금. 야 누나 형 지금 거품 낀 눈으로 보고 있구나. 자 이렇게 MT를 끝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MT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네. 서로에게 못했던 시간. 네? 오 마술이에요. 서로에게 못해 서로에게 못했던 말들. 활동하면서 좀 서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한마디씩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 네. 네. 17 주세요. 할 말이 많이 없다. 준 씨 아쉽게도 발언권이 끝났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우지 씨한테. 네. 아, 우지 넘어갑니다. 네. 네. 그대로 촛불을 건네주시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미션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빨리 촛불을 올라가. 가면서라도 주세요, 빨리. 아니, 아무리도 외국에 있는데 한국어 조금 약간 그래 한마디 해줘요. 중국어로 해주세요. 이럴 때도 한국어 잘한다. 그럼 중국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민규는 이제 잘 챙겨주죠, 항상. 고맙다고. 그거 뭐야. 아, 민규를 소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 왜? 민규한테 얘기해주시면 돼요. 네. 민규한테. 아, 왜냐면 그 약간 저 원래 약간 속마음 말하기 좀 힘든 편인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모여있을 때는 약간 우리끼리 약간 그런 타임 있잖아. 근데 약간 그런 타임 때 민규 약간 항상 약간 챙겨줘. 약간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약간 준영 이제 얘기한다. 여러분 약간 조금 약간 그렇고 약간 커버하는 약간 그런 거 좀 많아서 약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약간 그런 데는 좀 많이. 이거 되게 진심입니다. 그러네. 자, 자 그러면 준영 민규 형한테 던져주세요. 고마워 예쁜 말. 진짜 MT 온 것 같다. 감동적이야. 준아. 도겸이는 참. 꿈과 목표가 높은 친구인 것 같아요. 앞으로 그 꿈과 목표를 계속 이뤄나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화이팅해. 좋아요. 해주고 싶은 말이지? 네. 한마디. 정한이 형은 그런 말도 괜찮아요. 참 항상 옆에 있을 때마다 술 냄새가 나. 맥주 냄새가 너무 나. 네. 정말 편하고 참 든든한 형 같아요. 모든 멤버들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울지마 도겸아 앞으로도 울지 마. 더 울지마 힘내면서 울지마 도겸아 네. 오래오래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3부 DK 호시는 항상 우리 팀에 활기를 넣어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해. 리허설을 할 때나 뭐 이렇게 예능 같은 거 촬영할 때나 참 너가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
지금 죄송한데 누구시죠? 제가 옆에가 안 보여서 저 지금 여기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여기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디노 호랑해. 아, 디노 씨 짜증 난 거 아닌가요? 짜증 확 나셨는데. 호랑이 호랑해. 호시가 사랑해. 자, 행복해. 행복해. 네, 하고 싶은 말이 호시가 사랑해. 우리 버논이 형은. 할 말 좀 생각 좀 해. 정말 아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에요. 아, 뭐야, 좋은 사람. 네, 정말 생각이 안 났을 때 하는 말이야. 착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 저희도 좋은 사람인 걸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파이팅해요. 심적으로나 뭐 다른 쪽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좀 되게 고마운 형 중에 한 명이라서 네,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이거 땅콩 노래 있어요. 이거 우와. 이거 다 우와. 와, 이렇게 고단수다. 네, 승관이 뭐 일단 오늘 MT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고 진짜 와, 뭐 승관이가 없었으면 진짜 뭐 지금의 세븐틴도 없었을까 하는 그 정도로 고맙고 존재감이 아주 큰 그런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아니야. 우리 원우 형 무심한 듯 정말 다정한 원우 형 사랑합니다. 좋아요. 거의 뭐 호랑이랑 비슷했죠? 거의 뭐 호랑이랑 다를 게 없었네요. 호랑이가 낫네요. 호랑이를 길게 말한 겁니다. 네, 거의 호랑이. 야, 무심한 듯 정말 무심한 듯 정말 다정하니 얼마나 이해. 그 마음 표현한 게 호랑이에요. 자, 저 할게요. 호랑이였어. 야, 조금 긴 호랑이였어. 갑니다. 자. 좋았어요. 갑니다. 쿱스 형, 더 성공하자. 오. 왜냐면 좀 더 에스쿱스 꾸몄지만 출발했어요. 일단 평생 갈 수 있다는 평생 갈 수 있는 친구가 생긴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와우. 이 우정 변치 않고 쭉 함께 팀이 됐으면 좋겠다. 오 와우. 고생하셨습니다. 자, 하시죠. 네. 갈게요. 항상 노력하는 모습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많이 참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야, 열쇠 넓이. 야, 여기 진짜 양평이야. 가평이야. 약간 진지합니다, 진지해요. 항상 너 혼자만 고민 안 해도 되고 그런 거를 항상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형이 옆에 있으니까 형이랑도 얘기해도 되고 만약에 형한테 얘기 못해도 막 다른 멤버들도 있으니까 옆에 항상 있을 테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감동 감동. 우리 우주 형 덕분에 이번 활동도 재미있게 신나게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더 대박나자.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결같은 친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가끔은 좀 한결같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예, 한결같은 모습 너무 보기 좋고 네.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한결같은 건 좋은 거잖아요. 한결같은 건 좋아요. 언제나 지금처럼 밝은 모습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 다시 자! 자, 승관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진짜 이렇게 서로한테 이제 낯간지럽지만 좋은 말도 해주고 마피아 게임이라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죠? 맞아요. 스튜디오 K 분들께 너무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 MT 온 기분이에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진짜. 아, 뭐 양평, 가평 갈 필요가 있나요? 여기 오면 됐죠. 여기 오시면 마지막 정답은 거의 양평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춘 MT는 이제 left and right로 신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불러 주시는 거 아니야? 맞아. 5, 6, 7, 8. Yeah, go sign.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left and right.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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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이거